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품의 종류와 제조사, 또 모델명 및 가격이 주어져 있는 이런 문서가 하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원하는 제품을 입력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노트북이면 노트북, 데스크탑이면 데스크탑, 이런 것을 입력받았을 때 제조사와 모델명 그리고 가격을 정렬된 상태로 이렇게 출력하는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프로덕트 리스트라는 것이죠.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덕트가 올수 있고요. 이 프로덕트 안에는 여러 업체들에서 밴더들이 올수 있고요. 제조사들 안에는 또각 모델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가 데스크탑이라고 했을 때 싹스 파서는 이것들을 전부 다 읽어냅니다. 읽어낼 때 우리가 이걸 읽어낼 때는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읽어낼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제 상태 변수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해서 유효한 범위 내에 있지 않으면 이것들 다 스킵하고요. 유효한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핸들러의 이름이 이제 프로덕트 핸들러로 돼 있고요. 콘텐츠 핸들러를 프로덕트 핸들러를 이제 초기화 시킬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로덕트 이름을 외부에서 받도록끔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다 이제 내부 그 인스턴스 객체에 저장을 해놓고요. 프로덕트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해당되는 그 제품 목록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정렬해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각각이 검출될 때마다 이제 리스트에 쭉 등록을 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earch Active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데스크탑이라고 이런 것을 검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노트북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것은 전혀 검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는 Active가 0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 있을 때는 Active 값이 1이 되도록끔 하는 그런 상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haracter Active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프로덕트 이걸 검색 범위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여기 캐릭터가 사실은 다 이렇게 포함이 된 있습니다. 앞에 스페이스나 탭이 들어가 있고 여기 뉴라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 정보는 이제 프라이스 엘리먼트 안에 있는 이런 텍스트 정보만 취할 수 있죠. 그래서 프라이스 엘리먼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서 우리가 텍스트를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가 상태 변수가 액티브 캐릭터 액티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엘리먼트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엘리먼트에서 이 스타트 엘리먼트가 호출이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이 찾고자 하는 제품명인가 아닌가를 우선 비교를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없이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소문자로 다 변환해서 지금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품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소문자로 변환하고요. 또 제품명 자체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애트리뷰트의 네임이라는 속성의 값을 얻어내는데 뭘 쓰냐면 앞에 이 예제 보여드린 거하고 좀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get 하고요. name을 하면은 실제 그 name에 해당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요 옆에 있는 요것은 뭐냐면은 혹시 name이라고 지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DTD가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문법에 그 DTD를 쓰는 게 좋은데요. 이게 문법에 맞지 않게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공백으로 이름명을 주어져 있지 않은 걸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속성 값이 있을 땐그 값을 취하고 이게 정의가 안돼 있을 때는 요 null string을 리턴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소문자로 변환하는 두 개를 비교하죠. 그래서 프로덕트의 이름이 같은가? 만약에 같으면은 서치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치 액티브가 돼 있지 않으면 스타트 태그에서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그냥 리턴이 되면 되고요. 네, 벤더 태그 엘리먼트에서 이 스타트 엘리먼트 메서드가 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름 벤더가 주어져 있을 경우에 그것을 그냥 취하고요.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unknown이라는 값을 벤더에 저장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price 태그에 의해서 이제 호출이 됐을 경우에는 모델명 이것은 unknown 취하고요. 모델명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제 unknown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price 스트링을 초기화를 우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price 태그가 나왔으니까 price 태그 종료할 때까지 텍스트를 엘리먼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티브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end 엘리먼트는 이제 서치가 액티브 상태이고 또그 end 엘리먼트의 그 price 엘리먼트가 끝나는 것이라면은 다음과 같이 검출된 그 제품 그 제조사 모델 그다음에 price 스트링을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트링은 이제 어떻게 저장되냐면 액티브 캐릭터인 상태에서 콘텐츠가 들어오면 그걸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쭉 만들어 가지고 끝 엘리먼트 마지막 태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정수형으로 변환해서 제조사 모델명 그다음에 값 정수형으로 이렇게 해서 변환해서 쭉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마지막에 끝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정렬을 해가지고 출력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정렬하냐면 현재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해서 출력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교 함수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소트에. 비교 함수는 이제 AP 두 개의 그요이 값과 또 다른 값을 받을 수 있는데 뭘 비교하냐면 각각의 요세 번째 값, A의 2, B의 2, 세 번째 값을 서로 비교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살펴보죠. 노트북. 자, 여기서 인수를 어떻게 봤냐면요. 코맨드 라인 인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바로 써주게 되면 커맨드 라인에 시스 모듈 안에 있는 argv가 그것을 다 읽어낼 수 있죠. argv 0은 스크립트 이름 자체가 되겠고요. argv 적 1, 2, 3 이런 식으로 인수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물론 옵션 처리하는 모듈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쓰지 않고 가장 단순하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그 처음에 핸들러를 만들 때 전달을 해주면 해주고 결과적으로 이제 맨 엔드 다큐멘트 할때 이것을 프린트하게 돼 있으니까 메시지를 지금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노트북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된 상태로 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스인 경우에는 아주 단순히 가격 목록을 얻겠다 그러면 정말 쉽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상태를 저장, 조금 복잡해지게 되면 우리가 상태를 저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리하기는 약간 좀 손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수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삭스의 마지막 부분인 한글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 기본 인코딩은 지정을 하지 않으면 UTF-8 포맷으로 기본 문서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글 코드는 EUCKR 혹은 윈도우즈에서는 MBSC라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드를 이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이것이 확장된 코드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EUCKR로 된그 코드를 아예 UTF-8 포맷 혹은 유니코드 포맷으로 다 바꾸어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EUCKR로 된 파일을 읽어드리고 문자열로 다 읽어드리고요. 그것을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UCKR을 유니코드로 전환하는 것은 유니코드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EUCKR 코드일 경우에 이 코드셋을 옆에다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S 문자열을 유니코드로 바꿔라. 그런데 그것은 S는 현재 EUCKR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반대로 EUCKR로 바꾸려면 이제 이 S를 자 EUCKR로 변환해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서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names3.xml이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한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캐릭터,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건 두 번째 방법. 아까 말씀드린 일단 파일을 다 읽어서 그것을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파일을 읽었죠. 이렇게 S를 유니코드로 그냥 변환을 하고요. 그것을 파싱 하는데 앞에서는 우리가 파일 네임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parse string이라는 그 함수가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문자열, 파일 이름이 아닌 문자열을 파싱할 수가 있습니다. my handler를 넘겨주게 되면 여기서 이 핸들러로 이걸 직접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할 거는 캐릭터로 넘어오는 이 텍스트가 유니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일반 EUCKR 지원하는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시 EUCKR 포맷으로 인코딩하면 여러분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